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그리스의 건조하고 무더운 기후에서 300여 종의 토착 품종이 잘 자라고 있으며 물론 약 10% 내외로 국제 품종도 잘 적응하여 생산됩니다. 그리스의 지역별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북부는 지중해의 영향을 약간 받지만 혹독한 겨울이 이어지는 대륙성 기후를 보입니다. 청포도 품종으로는 말라구지아와 아시르티코가 주를 이루고 종종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와 블렌딩하죠. 그리고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적포도 품종인 시노마브로가 이곳에서 뛰어난 품질로 생산됩니다. 특히 마케도니아, 그 중에서도 나우사는 시노마브로의 고향으로 최대 고도 400m까지 이르는 곳에 위치하여 더 서늘한 기후에서 이탈리아의 바롤로에 견줄 수 있는 품질의 와인을 만듭니다. 센트럴 그리스는 그리스 본토의 넓은 지역으로 북부 그리스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기후는 미국의 나파밸리와 비슷합니다. 센트럴 그리스의 북부는 시노마브로를 중심으로 레드와인 생산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할수록 더 덥고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데요. 사바티아노 화이트 와인이 주로 생산됩니다. 이 품종은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식재되나 저렴한 와인의 대명사와 같은 레치나 생산에 주로 사용되면서 크게 환영받지 않죠. 그리스 남부는 더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집니다. 남쪽 끝에 펠레폰네소스 반도, 그 중에서도 북부의 네메아 피디오는 오직 아기오르기티코 품종만으로 레드와인을 생산하는데요. 230m에서 900m의 다양한 고도의 포도밭이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 정도의 고도에서 최고의 포도가 생산됩니다. 아기오르기티코 와인의 블랙 과실과 허브 풍미가 갸메 또는 멘시아와 비교됩니다. 이 외에도 펠레폰네소스와 케팔로니아의 북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마브로 다프네의 품종으로 스위트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또한 이 지역은 로볼라와 로디티스 품종의 화이트 와인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 하면 떠올리게 되는 산토리니, 이곳 역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산토리니는 매우 건조하고 염분이 있는 물이 흐르는 작은 화산섬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화이트 와인인 아시르티코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가장 뛰어난 아시르티코 와인은 산토리니에서 생산되죠. 에게해에서 불어오는 아주 강한 바람으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고자 독특한 트레이닝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바구니 모양으로 매우 낮게 트레이닝하여 과실을 그 안에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르티코 와인은 산도가 높고 감귤류와 핵과류의 농축된 풍미가 진하게 표현되며 특유의 독특한 염분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산토리니에서는 아시르티코 아이다니 아티리 품종으로 스위트 와인을 생산합니다. 늦게 수확한 포도를 최대 14일까지 햇빛에 건조한 후 오래된 오크통에서 최소 2년간 숙성하면 건포도와 말린 살구, 라즈베리 등의 달콤한 풍미와 함께 캐러멜, 견과류 등의 두드러진 산화 특성,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지만 특유의 탄닌감을 가진 독특한 스위트 와인이 탄생하죠. 마지막으로 에게해 동부에 위치한 사모스는 향기로운 위스카 블랑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품종으로 드라이 와인도 만들지만 무엇보다 뱅두 나튜엘 스타일의 최고의 스위트 와인을 생산합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아 아쉽지만 그리스 와인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